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여보자, 너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났을까? 오, 뭐 지난번에 윤통이 마트 갔어. 파란 아우리 샤워를 보고서 이건 나중에 빨개지냐고 물어봤다고. 뭐 나도 궁금했는데, 아, 뭐 이게 나중에 빨개지는 거구만. 이야, 나 이게 영원히 쭉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. 영원한 건 절대 없어. 아유, 우리 오빠 나야. 건시타. 아유, 오빠. 그래. 뭐야, 뭔? 아우 맛있. 아우 달다. 아이고. 아우 진짜. 지금 뭐 사과 먹고 있었습니까? 아우 미안해,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우 사과 이거 너무 맛있다 아주 그냥. 아이고 뭐 그러네요. 예. 아 요즘 파란 사과가 철인 거 알지? 그 저기 뭐야 그저 아오이 사과인가 아오리 사과인가 뭐 그거. 아이고 아오이는 그 일본 사람 이름이고 그 아오리가 정확한 이름이 맞습니다. 아유 알았어. 물가랑 국민을 좀 살피려고 마트를 좀 가가지고 아오리 사과 빨개지냐고 한번 좀 물어봤다가 아유 아주 그냥 그것도 모르네 어쩌네 말이 많았어. 아유 참. 아이고 뭐 정말 국민들 살피려면 마트에 가는 것도 좋지만 맛단 것도 좀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딴 것도 뭐 우리 이미 지금 분골 쇄신 하고 있어. 그 뭐 빼가루 어? 뭐 그런 분골 쇄신까지 필요 없고 인사 쇄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아유 오빠 저기 그 라디오도 그 저기 뭐야 그 개편을 하지? 그렇죠 맞습니다. 뭐 다음 주부터 TBS 그 라디오 개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대통령실도 지금 개편을 하고 있어. 좀 도와줘요. 오, 드디어요. 아, 기대가 됩니다. 어떻게 개편합니까? 정책기획수석 신설하고 신설하고 홍보수석도 교체하고 끝? 겨우 그게 막 배를 빻고 몸을 부순다는 뭐 분골 쇄신인 맞습니까? 배? 배. 뭐, 뭘 빼? 빼로 놀고 있네 이 아저씨. 비타민C 확실. 아니, 내가 언제 놀았습니까? 통화했지. 막 국민 막 요즘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막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막 잘 모르는 것 같다. 예. 국민이 빼가 부서지는 뭐 이런 분골 쇄신이 아닙니다. 무엇보다도 뭐 지금 인사부터 새로 해야지요. 뭐 잘못한 거 문책도 하고 죄다 검찰 출신 아니면 서울대 또 건시타랑 친한 그 코바 뭐 그 시기 뭐 그런 내 식구만 챙기지 말고. 아유 이 오빠 진짜 보면... 오늘도 말 들게 많네. 요새는 말이 길기까지 해가지고 아유 듣기 싫어 진짜. 내가 나중에 쇼미더머니 나갈 끼다. 어쨌든 내 말. 아이고 그래 완박아. 뭐 네 친구들 요즘 뭐 공정이랑 상식이 뭐 그 아래들은 왜 안 놀라오노? 어? 뭐라고? 공정이랑 뭐 상식이가 사라졌다고? 어이구야 우리 모두가 이거 공정이랑 상식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. 공정아 상식아 어디가 헤매고 있노 빨리 막 돌아와라 컴백홈 해라.